네, 안녕하세요.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두 종목 2차 목표가 도달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리뷰를 먼저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 관련된 그러니까 셀 업체들 그리고 이제 뭐 완성차 업체들하고의 이제 조인벤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증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줄 수 있고요. 그리고 게다가 뭐 최근에 뭐 2차 전지 쪽 장비 쪽 관련해서 먼저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이제야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좀 매매를 할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잠시 뒤에 좀 편입을 할 예정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 포스코 엠텍이라는 기업이 이제 리튬 가격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또 장중에 또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한 20%에 가까운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보유자의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눌릴 수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눌리게 된다면은 한 8,000원대 한 초중반 정도 가격대까지는 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일정 부분에 대한 좀 차익은 좀 확보를 해두고 나서 추후에 이제 한 8,200원에서 300원 정도 가격대에서 기술적 지지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전반적으로 뭐 리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2차 전지 이제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이쪽 소재 쪽이나 이쪽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뭐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상승 이슈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과도하게 좀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소 이제 눌림에 대한 부분들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이번 달 잠시만요.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 이제 한 11월 초쯤에 제가 편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별 종목 장세가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도 이제 이 애플페이 쪽 관련해가지고는 11월 말 정도 되면은 이슈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이제 기술적 자리에 대한 부분들 확인해 보면서 트레이딩하면은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시가 대비 음봉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이 재료에 대한 부분들, 이제 재료 소멸에 대한 이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감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저점에서 사실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좀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는 어느 정도는 조금은 다른 종목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뭐 지금 어느 정도는 좀 일정 부분은 좀 차익을 챙기 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 애플페이 쪽 관련해가지고는 뭐한번 정도는 또 이제 뭐 출시가 됐다 이러면서 조금씩은 움직일 수 있겠지만 자 앞으로는 좀 윗꼬리가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매도 관점으로 저 같으면 좀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편입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2차 전지 쪽 이제 물류 자동화 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정과 후공정에 들어가는 자동화 설비 제작하는 기업이고요. 현재가는 27,500원이고 종목명은 코인테크라는 기업입니다. 자, 먼저 차트 한번 보시면은 뭐 최근에 이제 장비 관련된 기업들 일정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화기술이나 뭐 PNT나 이런 기업들이 서서히 조금씩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 특히나 이 전방 산업이 이제 계속해서 캐파를 증설을 확대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뭐 게다가 뭐 최근에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SK 온도 그렇고요.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하고 이제 조인벤처 이 합작법인에 대한 설립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비 쪽 관련해가지고는 수주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앞선에서 이제 앞단에서 계속해서 이제 발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조금 잡아봤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3사를 뭐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 이제 증설 사이클의 때 수혜를 기대해 볼수 있다. 자, 그리고 이 자회사인 탑 머티리얼을 통해 가지고 이 양극재 쪽 관련된 이 망가니치 양극재 쪽 관련해 가지고 또이 소재 산업에 대한 또 신사업을 나름대로 또 진출을 하고 있고 시도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은 코인테크라는 기업이고요.
자, 2차 전지 이제 소재 사업에 대한 부분들, 뭐 사업 기여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턴키로 공급을 하고 있다. 중소형 기업치고는 이 전공정과 후공정,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의 공정에 대한 부분들 턴키로, 이렇게, 수주를, 산업을, 그러니까 턴키 공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큰손들 급구, 뭐 배터리 장비주 일감이 넘친다.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코인테크는요, 수주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수주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이 매출 인식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반영이 되면서 실적 성장성도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내년도에도 두 배 이상의 이익 증가가 예상되는 뭐 하나 기술이나 뭐 코인테크 등에 대한 내년도 추정치도 10% 이상 올라갔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이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뭐 계속해서 이 전방 산업의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뭐 이런 실적 전망치가 상향된다. 그럼 결국에는 이 주가의 목표 전망치도 계속해서 우상향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부터 나름대로 좀 벗어날 수 있고 하반 경직성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다음 차를 볼게요. 자,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 소재까지 뭐 확장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로벌 대형 소재 기업하고 80억 원 규모의 자동화 시스템 공급 계약을 뭐 체결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자료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또 수주, 계속해서 수주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368억 원 수주 계약 체결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글로벌 대형 기업하고 370억 원 정도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자, 그리고 뭐 하반기에도 수주 계약을 지속적으로 뭐 체결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자, 결국에는 지금 뭐 아직까지 뭐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턴어라운드가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전방 산업이 좀 살아있는 그 중에서도 뭐 물론 소재도 좋겠지만 2차 전지 쪽, 이 장비 쪽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 뭐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런 산업이지 않을까, 이 섹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은 질문 받아보고 설명을 제가 제일 중요한 걸 빠뜨렸네요. 자, 그거 할게요. NNC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축구가 있다 보니까 자 코리아 대 vs 가나 vs 가나가 있고요. 자, 윈 승리를 기원하겠다 뭐 이렇게 좀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또 기술력, 이 테크닉을 앞세워가지고 크게 한번 이겨서 16강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격 전략은 질문 받아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인테크 이제 2차 전지 쪽인데 요즘 이제 2차 전지 쪽의 종목들은 가끔씩 이제 한두 개씩은 또 돌파가 되는 게 있습니다. 콘테크는 이제 다른 2차 전지에 비해서 약간 좀 이제 좀 밑에서 약간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인데 다른 2차 전지 장비주하고 또 뭐 좀 차별화되는 어떤 점은 있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뭐 최근에 이제 자동화 물류 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수율 개선이나 이런 공정에 대한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쪽 관련해 가지고는 증설 사이클 이슈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해서 이제 그 증설 이슈를 받을 때마다 이제 자동화 물류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동사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은 뭐 3분기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0% 상승을 했고요. 자, 그리고 영업 이익도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뭐 이제야 이제 영업이익 목자 전환 성공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아직까지 크게 오르지 않았다라는 게 제가 봤었을 때는 좀 제일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시장 자체가 워낙 좀 불확실성이 조금 계속해서 좀 전방 산업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 아니라 시장 자체에 아직까지도 호재가 완벽하게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뭐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증설에 대한 부분들 좀 수혜 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래는 제가 그 와이엔텍이라는 기업을 이제 목표가를 좀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 와이엔텍 기업은 조금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제시를 해드리면은 1차 목표가는 29,20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3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